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제가 지금 출마 선언을 하고 있는 이곳은 50년 전 제가 살던 곳입니다. 여섯 식구가 살던 청계천 판잣집이 강제 철거되면서 바로 이곳으로 강제 이주되어 천막을 짓고 살았습니다. 당시는 경기도 광주군 중부면 단대리였던 이곳이 지금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이 됐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곳을 출마 선언 장소로 잡은 것이 정말 뜻깊고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 중학교 어린 시절 끼니 걱정을 했던 시절이었고 저희 혼자 되신 어머니와 할머니 그리고 저와 세 동생이 이곳에서 살았습니다. 저희 꿈을 이곳에서 키웠고 그 꿈을 실천하기 위해 뚜벅뚜벅 걸어오다가 50년 지난 지금 이 자리에서 경기도지사 출마 선언을 하게 됐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크고 가장 다양한 경기도에서 대한민국의 변화를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를 대한민국 변화의 중심으로 만들겠습니다. 다섯 가지 말씀드립니다. 미래 대비 경기도가 앞서가겠습니다. 디지털 전환, 기후위기, 인구 변화에 대비한 미래 먹거리를 발굴해 일자리가 넘치는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민생 안정, 경기도부터 합니다. 더 나은 교통망, 주거권, 그리고 세대와 계층에 따른 촘촘한 복지도 경기도민이 가장 먼저 체감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 공존, 경기도가 먼저 준비하겠습니다. 경기 북부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남북 평화와 통일의 시대로 가는 길을 열겠습니다. 균형 발전, 경기도에서 해내겠습니다. 과감하게 권한과 예산을 나눠서 경기도를 키우겠습니다. 31개 시군이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겠습니다. 정치교체, 경기도가 시작합니다. 승자 독식, 기득권 구조를 깨고 도민 삶을 바꾸는 지역 정치를 구현하겠습니다. 이런 변화를 통해 경기도의 자부심을 되찾겠습니다. 서울보다 인구가 400만이 더 많고 경제 규모도 큰 경기지사가 국무회의에 들어가지 못하고 국정에서 소외되고 있습니다. 시도지사 협의회가 사실상 제2국무회의가 돼야 합니다. 경기도가 제2국무회의를 주도하겠습니다. 이제 실천의 시간입니다. 이 실천을 경기도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과는 전혀 다른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경기도가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뀝니다. 바로 지금 경기도에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은 제가 지방선거 출마 여부와 출마지의 선택에 있어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게 있어서 이재명 후보와 함께 공동 선언해서 이번 대통령 선거의 가장 핵심 의제로 만들었던 정치 교체와 국민 통합에 대한 가치 실현이 제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실천에 옮기는 것이 제게 있어서 가장 큰 관심이었기 때문에 사실 지방선거 출마와 출마지 선택은 그와 같은 정치교체와 국민통합의 실천을 위한 중요한 과정으로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물론 일부 서울시장 출마를 권유받았던 것도 사실입니다만 그보다 몇십 배 더 강하게 경기도 출마를 또 권유하신 분들이 많았고 또 제가 있었던 새로운 물결 당의 당원들과 당의 의사결정 기구에서도 경기도를 강력히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아까 출마 선언에서 밝힌 것처럼 경기도가 지금 인구 1,360만 명, 대한민국 인구의 4분의 1, 단순한 인구뿐만이 아니라 소득, 산업, 경제 규모, R&D, 투자 모든 면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4분의 1입니다. 다른 광역시도는
경기도처럼 이와 같이 전체 대한민국을 갖고 있는 시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압축판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 의미는 경기도가 가장 큰 규모와 또는 모든 대한민국 학군을 갖고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경기도를 변화시키면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확신 때문입니다. 경기도를 변화시켜서 대한민국을 변화시키겠다는 각오로 경기도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 생애 반 이상을 이곳 경기도에서 살았고 중학교 시절부터 바로 이 집 뒤에 있는 바로 이 센터 뒤에 있는 그때는 이곳이 허허벌판이었습니다. 천막 치고 살면서 끼니 걱정을 했었고 이 건너편 지금은 집들이 많이 들어서 있지만 이것이 과거에는 낮은 산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저희 어머니는 나물 캐고 시장 가서 좌판에서 장사를 하시던 곳입니다. 이곳 경기도에서 제가 제 꿈을 키웠고 공무원 생활을 시작을 했고 대학 총장을 했고 제 꿈을 하나하나 실천해 넘기는 곳이었습니다. 제 꿈을 키웠던 곳 이제는 제가 헌신할 곳이 경기도라는 생각으로 경기도 지사 출마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반드시 만약에 우리 도민께서 기회를 주신다면 경기도를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 가장 상생과 포용이 넘치는 곳, 촘촘한 복지로 아주 어려운 취약계층까지도 기회가 주어지는 곳, 또 미래,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어린 학생과 청년들이 교육 혁신과 또 많은 일자리를 통해서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서 대한민국 전체를 바꾸겠습니다. 우선 경기도민의 삶의 질부터 높이고 경기도정을 이제까지 국정운영을 살려서 누구보다도 잘 운영을 해서 대한민국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경기도를 꼭 만들겠다는 그런 각오로 출마를 결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민석 의원님이나 조정식 의원님은 5선의 중진 의원이시고 뭐 저도 잘 아는 분들이죠. 또 염태영 전 시장은 수원시장을 3번 하시고 저는 이제 수원에는 아주대학교 총장을 했기 때문에 또 염 시장님도 뭐 잘 아는 세 분 다 훌륭하신 분들이지요. 제가 아까 출마 선언문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경기도는 인구 1360만에 대한민국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압축판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분들보다 더 갖고 있는 장점의 첫 번째는 국정운영 경험을 저는 30년 넘게 갖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그저 선수 많은 국회에서 의정활동하면서 훈수 두고 평가하고 비판하는 국회의원 경력 가지고 도정을 운영할 수 있거나 기초자치단체장 훌륭하게 하시긴 했지만 그 경험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규모와 내용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처럼 30년 넘게 국정운영 전반과 또 경제 운영을 해본 정도의 경험을 가진 사람이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곳 경기도라는 생각을 해서 다른 후보들보다 제가 가장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후보들도 미래 대비와 국제 경험을 갖고 있지 못할 겁니다. 저는 노무현 정부 때 비전 2030 보고서를 책임지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 보고서는 대한민국 25년 뒤를 설계하고 실체에 옮기는 일을 하는 것이었고 그 이후에 보수 진보 정권을 막론하고 비전 2030 보고서를 실체에 옮기는 그런 정책들을 펴왔습니다. 미래 대비에 대해서 그런 준비를 했던 경험을 제가 가지고 있고 또한 국제 경험 제가 세계은행이라고 하는 국제기구에서 3년 넘게 근무를 했고 경제부총리를 하면서 전 세계 경제 지도자들과 지금도 네트워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는 전직 재무장관 회의를 런던에서 열리는데 제가 초대를 받았는데 아마 이 선거에 출마하기 때문에 참석은 못하겠습니다만
지금도 이렇게 경제 지도자가 많은 네트워크를 쌓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미래와 국제 경험에 있어서 우리 경기도의 앞날을 위해서 경기도의 미래와 보다 글로벌화된 경기도를 만드는데 제가 누구보다 적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제가 다른 후보들보다 더 갖고 있는 경쟁력은 공감과 소통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50년 전 바로 이 자리에서 판잣집 철거민으로 천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힘든 분들, 어려운 분들, 더 많이 배우지 않은 분들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소통하고 공감합니다. 부총리 그만두고 2년 반 동안 전국을 다니면서 경기도를 포함해서 전국을 다니면서 수많은 일반 서민 우리 이웃들과 그분들의 삶의 현장을 보면서 함께 의견을 나누고 애환을 나누고 공감을 나눴습니다. 다른 어떤 정치 지도자나 고위 관료보다 그런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도민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누구보다 뛰어나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점들이 다른 세 분 후보들과의 비교에 있어서 뚜렷한 차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경기도는 범정치 교체 세력이, 민주당을 포함한 범정치 세력 교체 세력이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이겨야지 새로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의 독주와 독선을 막을 수 있는 발판을 만들게 됩니다. 또한 이재명 후보와 제가 함께 약속했던 정치교체와 국민통합의 본거지가 바로 이 경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도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우리 민주당 당원이 됐든 경기도민 여러분이 됐든 지금 나와 있는 후보 중에서 누가 이길 만한 후보이고 누가 가장 경쟁력이 있는지, 더 나아가서 당선되면 경기도를 누가 가장 잘 이끈지를 어렵지 않게 판단하시리라고 믿습니다.